네,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 해변에 오늘 탐사를 왔는데, 저 멀리 우리 또 문경에서 오신 또 우리 멋진 사장님, 김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김 사장님이 블루 다이아몬드로 제일 큰 거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입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 컨텐츠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자, 여기, 요거. 이거 네 아닙니다. 긴줄 알았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찌는 과정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스톤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면 이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얘는 향후 10년에서 20년 그 자리에서 놔두고요. 놔두겠습니다. 자, 옆에 거. 자, 요것도 의심이 되는데 네, 조금 쪘어요. 쪘습니다. 요거는 내가 가져갈래요. 요거는 연구용이니까. 네, 요거는 조금 다이아로 1% 들어왔습니다. 1%. 지금 다이아 1% 들어온 거예요. 아, 그거? 보시죠. 아이고, 맞긴 맞는데, 이건 너무 조금 약해요. 자, 요런 거는 너무 흔해 빠져서,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작은 거는 이제 그냥 애들 주워 가게끔 두고, 요런 거 너무, 너무 길러빠시 작은 거, 요런 거는 이제 손안 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보셨다가, 이제 요런 거, 요런 거는 대다가 말았고, 지금 방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칼슘으로. 자, 여기는, 요건 맞긴 맞는데 너무 러프해요. 자, 여기서 쭉 살펴보면서, 아까 전에 내가 조금 전에 발견한 거 어딨더라?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네, 아이고. 아쉽다. 요거 딱1% 들어왔는데, 아, 이건 너무 좀 아직 하강암으로 변성이 안 됐네요. 공룡 물통도 있는데 아쉽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블루가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핑크가 될 거고요. 자, 요거 보시죠. 요거를 보면, 어이구. 자, 요거 보시면, 아, 이거 들어왔어요. 요거는 한10% 들어왔어요. 요거는 지금 다이아 경도 나옵니다. 요거 콘 찍어보면, 이게 상당히 경도가 나오고 들어왔어요. 한 1, 20%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좀 가져가겠습니다. 연구용으로. 네, 다이아, 좀 값비싼 다이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 목적이죠. 자, 여기서 이 기본적인 다이아가 형성되는데, 성분 분석을 좀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여기도, 저기 블루 다이아몬드가 하나 보이네요. 여기, 아쉽게, 이거, 아쉽게. 아쉽네요. 아, 진짜 아쉽네. 지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 이 동네가 제법 많은데, 여기 핑크가 하나 들어왔네. 핑크가. 핑크가 하나 들어왔어요. 핑크인데, 아이고, 조금 보면은,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경도는 당연히 나오고, 요쪽 부분이 핑크가 색깔이 이쁜데, 아이고, 이 캐럿이 한 1캐럿 나오겠네. 그래도 얘는 조금, 얘는 그냥 다이아니까 들어왔어요. 이거는 90% 들어온 건데 양이 너무 작네. 좋습니다. 여기. 자, 오늘도 재미있는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나와야 될 텐데,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네. 아, 이건 아닙니다. 어디 없나? 두리번거리. 아, 여기서 있는 포인터가. 네. 자, 일단 요 정도로 할게요. 여기는 좀, 여기도 있긴 있는데, 잠깐. 요거는 맞네요. 요거는, 방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요건 다이아 들어왔어요. 어디? 오! 들어왔다. 예, 오, 이거 들어왔어요. 와, 이거 차돌 아닙니다. 이거 박치기 공룡이에요. 헤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박치기 공룡이에요. 오, 들어왔네. 와, 야무지게 들어왔는데. 태도 없지. 예, 태도 없고. 야, 이거 진짜, 들어왔어요. 근데 아쉽게, 투명도가 조금 떨어져요. 한 80%. 한 80% 조금 안될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아 상품성이 있어요. 요거, 커팅하면 상품성이 있습니다. 요거 한 추가 될것 같아요. 70캐럿 정도, 반 이상은 투과됩니다. 반 이상은 투과될 거예요. 요거 지금 박치기 공룡이에요. 네, 일명 박치기 공룡이에요. 요 헤드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박치기 공룡입니다. 찾으셨네.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